지금 달이 어디에 있는 거, 달. 그거 보려고 기다리는데. 와,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맨날 해주시던 그건데. 야, 어릴 때 입맛이 어디 안 가나 봐요. 맞아. 어릴 때 먹었던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엄마 입맛, 엄마 입맛 하는 게 그런 거거든. 볼 여개가 없네요, 선배님. 밥 더 먹게? 네. 그 더 먹어. 야, 맛있게를 먹네. 명이 진짜 잘 먹어요, 쟤. 아. 드세요, 예뻐, 쟤. 잘 먹으니까 좋다, 야. 여행 가면 끝까지 먹는 스타일. 아, 둘이 여행도 가봤어? 자주 갔죠. 아, 자주 갔어? 네, 저희 다이빙을 같이 해가지고요. 아, 스킨스쿠버? 네. 여행을 많이 갔어요. 팔라우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꽤 많이 갔다. 아, 필리핀도 갔었어? 아. 다이빙도 선배님, 끝이 없어요. 아, 근데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 고요한 게 너무 무서워서 재진 게 많아서 그런가? 그 고요가요, 명상 같아요. 내 숨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로 그 고요함이 너무 공포스럽더라고. 아니, 무엇보다 원시림 같은 거대한 그런 곳에 들어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렇지. 제3의 세상으로 들어가거든요. 바닷속이라는 건. 공명도 이제 다이빙 엄청 잘해요. 운동 잘하는구나. 다 좋아하니까. 네, 다 좋아해, 정말. 29대 너 뭐 했냐? 29대요? 제가 29대 방황을 하고 호주로 떠났죠. 연기를 때려쳐야 되겠다. 아. 29대. 에휴,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형 지금 옛날에 고생하던 시절 올까 봐 안 쉬어. 여기 쉴 수 없어. 옛날에 고생하던 시절 올까 봐 그냥 일을 잡고 잡고 또 잡고 또 잡고.